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우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산업 부분인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반도체는, 이 반도체 개발은 1839년에 시작이 되었고, 현대식 반도체로 개발되는 것은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컴퓨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뭐 가전제품, 그래서 좀더 나아가면 자동차, 비행기,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지금 포함이 되는데, 이 변천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TV나 컴퓨터를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대에 컴퓨터는 모니터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슬림화되고 노트북처럼 되는 것이 이것이 반도체가 변해온 변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 한 부분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부품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과거의 어떤 시장하고 조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의 대명사는 삼성전자. 그죠? 지금 현재 시총 뭐 450조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대 1의 그 액면 분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봐도 상당한 뭐 350만 원이 넘는 이런 가격치인데,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한 85조 정도, 뭐 90조 가까이 되지만, 또 100조를 넘지 않겠나. 그 이유가 뭐냐면, 외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수급도 외인 수급과 세력 수급이 있는데, 이 수급에서 외인들의 이런 수급들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관이 이 매수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대형주의 어떤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12만 원대에 대한 어떤 매물벽이 조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물량 소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12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그죠? 지금 보면은 어떤 미국 시장과의 어떤 커플링 현상이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 시장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종목 보면은 지금 투성 엔지니어링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개인들은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은 17일째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7일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했나요? 하락하는 날도 있고 올라가는 날도 있고 이랬지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 5일선에서의 어떤 눌림목을 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강한 눌림목의 어떤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멀리 보는 전략으로 본다면은 오늘 약간 조정 시에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마지막 종목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력 수급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두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과의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신 분들이 1분봉 매매라든지 1봉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또 반도체가 움직일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